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2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총리 대행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기를 올 여름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정 청장은 한국의 접종률이 높아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의무 격리 면제 조치가 과연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나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1년 이상 한국 방문 일정 잡기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미주 한인들, 특히 한국 거래업체들과의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가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윤여정은 25일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스, 맹크의 어맨다 사이프리드,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친 결과입니다. 브래드 피트의 호명에 무대에 오른 윤여정은 아카데미 관계자와 미나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특히 정이삭 감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며 우리의 선장이자 나의 감독이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삭정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고 연출한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해 미국 영화연구소 올해의 영화상,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크리틱스 초이스 외국어 영화상 등 100여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보고가 3,200건을 넘었습니다. 25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운영 중인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보고는 3,0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복 보고를 포함한 제약사별 사망 보고는 존슨앤존슨 163건, 모더나 1,588건, 파이자 1,450건입니다. 사망을 포함한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는 85,926건입니다. 부작용 사례는 죽음 외에 두통, 발열, 복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 다양합니다.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하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의료기관이나 접종 당사자가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CDC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 백신 블록을 구축해 올여름부터 관광객을 받을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낮지만 코로나19 감염률도 현재의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격리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는 트래블 버블을 시작한 데 이어 세계 최대 경제권 두 곳이 빗장을 푸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5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은 조만간 유럽을 조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역학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과 EU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미국은 6월 중순에 성인 인구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럽 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자는 EU 입국을 받아들인다는 게 EU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맞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과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백신은 유럽 의약품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유럽 의약품청은 승인했지만 미국 보건당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EU는 여행 블록 형성을 위한 백신 인증서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